여러분은 1층 집을 선호하시나요? 2층 집을 선호하시나요? 모든 게다큰 텍사스, 집도 큰 2층 집이 좋을까요? 오늘은 1층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500 스퀘어 핏, 과연 작은 집일까요? 큰 집일까요? 일반적으로 하우스 면적은 2층 집이라면 1층과 2층의 면적을 더한 값인데요. 보통 1층의 면적이 60% 정도가 되고 2층이 40%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즉, 2500 스퀘어 핏 1층 집은 3500 스퀘어 핏 2층 집의 1층 면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 2층 면적을 합쳐 2500 스퀘어 핏인 타운하우스보다 원스토리 2500 스퀘어 핏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실제적으로 크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시티 입장에서는 1층 집이 좋을까요? 2층 집이 좋을까요? 면적에 비례하게 프로퍼티 택스가 매겨지니 당연히 큰 집의 비율이 많은 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개발을 세울 때 1층 집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린 자녀가 있는 집, 아이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살 경우 등 1층 집에 대한 수요는 늘 있는데요. 즉, 부동산 가치 면에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차! 지금 좋아요, 구독하고 달 부자 되세요. 달라스 노스토레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3A와 만나는 지점에서 약 5분,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Greens at Legacy Community입니다. PGA, Universal Studio, The Field로 주목받고 있는 North Frisco, Prosper 개발 호재 선상에 있으면서 Park, Lake, Hills, Greens at Legacy 네 개의 작은 단지가 모여 Village at Legacy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Greens at Legacy는 빌더 페리 홈즈가 크게 55, 65두 가지 랏 사이즈로 106채의 집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약 2500 스퀘어 피 정도 되는 4베드룸의 1층 집이고요. 3.5배스고 3 카거라지. 자,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그 작은 방이 두 개가 이쪽에 붙어 있고요. 여기 지금 작은 방 하나, 작은 방두 개, 그리고 베스룸이 하나 붙어 있고요. 이쪽 편은 이제 벽으로 막혀서 여기가 이제 거라지가 되는 공간인데, 지하실이 없는 텍사스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집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지입니다. 3카 가라지가 있는 집들은 대개 3500 스퀘어 핏 이상의 큰 사이즈의 집인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모델 홈의 경우 2500 스퀘어 핏이지만 3카 가라지가 있어 남은 공간을 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종종 우박이 떨어지는 텍사스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차걱정 없겠네요.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거라지에서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라 들어오면은 책가방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거실이랑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집을 지금 1층 집이지만 이렇게 좀 보시기에 12풋 실링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되게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베드룸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베드룸은 이제 작은 두 개와 또 분리가 돼 있고 이쪽에 풀베스가 따로 있어서 게스트가 쓴다든지 어떤 시니어가 쓰기에 그렇게 이제 방을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우더 베스가 있고 손님들이 사용한다든지 프렌치 도어로 해가지고 스터디로 쓰는 요즘은 이제 재택근무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 또 볼티 실링이 돼서 답답하지 않게. 이 집에 이제 어떤 좀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는 그집 크기의 2500 스퀘어 핏에 비하면 이 거실과 지금 부엌 다이닝이 굉장히 넓게, 넓은 느낌으로 잘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느낌 자체가 아주 시원하게 잘돼 있고 보시다시피 창이 많이 있어서 뭐 채광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면 아웃도어도 이렇게 익스텐드 패디오를 해가지고 넓게 좀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주 잘 빠진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팬트리가 워킹은 아니지만 이렇게 더블 도어로 돼가지고 상당히 넓게 팬트리가 돼 있어서 이것도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안방. 안방도 지금 굉장히 실링이 높고
또 너무 휑하지 않게끔 이쪽을 이렇게 좀 잘 마무리를 해서 그런 욕실이 또 아주 럭셔리하죠. 네, 이렇게 들어오면 베스트탑이 가운데 있고 샤워가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서 이 싱크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쓸 수 있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옷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옷장이 이제 좀 작아 보인다 싶었는데 이쪽에 이제 하나 작은 또 세컨더리 지금 옷장이 있어서 옷장 공간도 충분하고요. 이제 그 그린스 앳 더 레가시라고 해가지고 요거와 비슷비슷한 단지가 네 개가 붙어서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사용하고 또 요 단지의 특징은 머드 피드 텍스가 없다는 게 다른 요 어떤 지역에 비해서 장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집은 약 2,500스퀘어핏에 현재 가격상으로 완성 집 기준으로 약 7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동네의 어떤 가장 그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지역적 어떤 지역 개발 면에서 PGA 헤드쿼터나 옴니 리조트 아니면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렇게 생기는 곳에서 정말 5분, 10분 거리인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부동산 가치 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 한번 눈여겨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